자, 가봅시다. 첫 번째 곡부터. 32번에, Billy는 left here. 자, left는요, 떠나다라는 의미의 leave의 과거형이에요. 그러면 빌리는 여기를 떠났다. 몇분 전에란 말로 a few minute과 minute일까요? minute가 되죠. 이유는 a few는 셀수 있는 단어랑 쓰이니까 여러 개를 나타내는 s를 꼭 써줘야 돼요. 몇분 전에란 말로.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 이거 우리 했던 건데, my mother looked. 자, 어때 보이다라는 아까 룩이란 단어 기억나세요? 어때 보이다? 자, 룩이라는 단어, 어때 보이다라는 이 단어는 반드시 뒤에 무엇과 쓰인다? 형용사와 함께 써야 됩니다. happy라는. 이렇게 룩이라는 단어는 어때 보이다를 때 형용사랑 꼭 쓰셔야 돼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행복하게 보인다. 왠지 느낌이 ly가 들어갈 것 같죠? 한국말 해석하면. 그런데 절대 ly를 쓰지 않아요. 형용사. 자, 이거. 그래서 해석 다시 해보면, 나의 엄마는 행복해 보였다. On her birthday. 그녀의 생일에. 라는 뜻이 되겠고. 세 번째는요. 자, 이두 단어가, honest란 단어는 정직한, ly는 정직하게가 되겠죠. 이거는 너무 쉬워요. 왜? 당신은 정말로 원하나요? 나의 어떤 opinion이란 단어가 의견이란 뜻이에요. 의견. 의견이라는 단어입니다. 의견은 뭐예요? 명사죠, 명사.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미는 단어는 형용사가 되겠죠. 그래서 honest가 사용이 됩니다. 네? 우리가 공부할 때만 꼭 와서 우리 앞에 쉴 때는 안 오더니, 그죠? 그럴 때가 있네. 자, 이거 보세요. 다음 거. some을 쓰는 거냐? any를 쓰는 거냐? 그러면 이건 답은 금방 나오셔야 돼요. 이 문장만 보면 we don't have some 또는 any 뭘까요? 그렇죠. 왜냐면 don't라고 하는 부정문은 우리가 not이 들어가는 부정문을 항상 any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any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감이 오죠, 바로. 다음 문장을 고쳐 쓰는 건데요. 자, carefully란 말 일단 뒤에 ly가 붙었어요. 그리고 carefully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중한. 자, 근데 ly가 붙었으니까 신중하게가 되겠죠. 자, 그러면 로우스라는 사람은 운전한다. 매우 신중하게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로우스는요, 누구입니까? 드라이버는 운전자입니다. 어떤 운전자일까? 당연히 운전자라는 이 명사를 수식하려면 신중한 운전자라는 말로 careful까지만 쓰셔야겠죠. 형용사로 쓰셔야 되니까. 선생님, 시간상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나중에 방송 같이 꼭 들으세요. 자, 그다음. 그럼 방송 듣는 걸로 숙제를 대체할게요. 원래는 이거 한 20문제 정도 되는 아주 쉬운 문제들을 더 드리려고 그랬는데, 싫어하는 사람도 여기저기서 막 난리네요, 다들. 자, 그럼. slowly는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천천히란 뜻입니다. 그죠? 천천히. 너무 아침 일찍 일어났나 보다. 자, my sister, 나의 여동생은 익습니다. 매우 천천히라는 뜻이에요. 부사죠? 그러면 my sister는요, 리더란 말을 글을 읽는 사람이든 매우 느리게 읽는 사람입니다라는 이때는 slow가 들어가겠죠. 형용사가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뒤에 리더. 리더라는 것은 우리가 글을 읽는 사람을 말해요. 명사를 수식하려면 형용사가 돼야 되겠고. 자, 다음 문장. 자, 그 학생은 answered, 대답을 하였다. me는 나에게, quickly, 아주 빠르게, 빠르게. 물론, 빨리라는 단어도 있는데, 우리가 이왕이면 맞춰서 쓰는 게좀덜 헷갈리니까. 그럼 여기는 quick이라는, 빠른이라는 형용사에 ly가 붙어 있어요. 자, 그대로. 그 학생은 나에게 줬다. 아주 빠른 답을. 그게 잘 맞겠죠? 그러면 빠른이라는 의미에, 퀵을 그냥 이대로 쓰시면, 왜? 여기에서는 명사를 형용사가 수식하니까, 요것만 머리에 개념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예? 지금 어디예요? 지금 나 여기예요. 먼저, 너무 퀵 가지 마세요. 이제 가요, 이제. 자, 그 여성은 dressed,
옷을 입었다죠. beautifully니까, beautiful은 보다시피 이렇게 뒤에 ly를 붙였습니다. 아름답게 옷을 입었습니다. For the party. 그 파티를 위해서 아름답게 옷을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단어가 뭐지? 이게 wore인데 이게 wear라고 하는 입다라는 단어의 과거형이에요. 자, 그래서 그 여성은요, 입었는데, 하나의 어떤 옷을 입었을까? 당연히 명사의 옷을 수식하니까 형용사로 beautifully 되겠죠. beautiful dress. 맞나요? 아까도 앞에 몇 개는 어려운데 뒤에는 나름 쉽네? 그렇게 어렵지 않네? 자, 다음에 틀린 부분 고치는 거. 이건 선생님 시간 잠깐 드릴게요. 두 개. 잠깐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건. You will learn. 너는 배우게 될 거다. New, 새로운 something, 어떤 것을 everyday, 매일, at school, 학교에서. 다 맞는 것 같은데? 다 맞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 something이라는 단어에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엄밀히 따지면 something이 아니고 thing에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자, 뭐냐면, something, anything, nothing, everything과 같은 이렇게 thing으로 끝나는 단어들. 이런 단어들, 물론 얘네는 명사입니다. 명사입니다. 그런데 얘네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앞에 지금 새로운이라는 new라는 이 형용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꾸몄죠. 새로운 어떤 것을.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잘못됐어요. 이먼 띵으로 끝나는 단어는 특이하게 형용사가 항상 이건 철칙이에요. 뒤에서 수식합니다. 어서오세요. 뒤에서. 그래서 new는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올바른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게 지금 잘못됐고, 뒤로 가야 되고. 두 번째 거. Would you turn down the volume, please? Turn down은 줄이란 뜻입니다. 볼륨을 좀 줄여주시겠습니까? 제발. 그랬습니다. It's too noisily. 그건 너무 시끄러워요란 말 하고 싶은데, noisily란 말은 없는 단어 아닙니다. 시끄럽게입니다. 시끄럽게. 자, 그럼 우리가 영어에서 지금 이걸 잘 보시면, It is 해석은 그것은 is는 뭐뭐이다 어떠한 상태이다란 뜻이에요. 어떠한 상태이냐? 아이고 이다를 두번 썼네. 너무 시끄러운 상태라는 말로 시끄러운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왜 이러냐 갑자기? 글씨가 시끄러운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가 있는 자리에. 그래서 이때는 noisily란 부사가 아니고 어떻게 쓸까? noisy라고 씁니다. 물론 앞에 너무라는 말로 to를 쓰지만요. too noisy라고 쓰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개 남았네요. 이두 개는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답만 체크해 드릴게요. 자, 해보세요. 뻔량한 양심. 자, 갑시다. 42번에. 일단 항상 영어는 주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바로 뒤에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 말로는 앞과 제일 뒤에 있는 것들이 주어 동사야. 그래서 케이트는 이라는 주어, 그 다음에 공부한다 라는 동사 studies. 자, 근데 무엇을 공부할까요? 여기서는 무엇을 공부하는 건안 나왔군요. 5시간을 공부한대요. 그러면 5 hours. 하루에. all day. 선생님, 하나가 빠졌어요. 이거 하려고 우리가 하는 거야. usually. 보통은. 이거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이게 바로 빈도부사입니다. 빈도부사. 빈도부사는 무엇과 관련이 있죠? 바로 동사와 관련이 있어요. 동사의 위치, 어디에 써야 되느냐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문장의 동사가 뭐였습니까? studies죠. 이거 무슨 동사? 일반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인 경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그 앞에, 바로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Kate usually studies 5 hours a day 이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자기 상황과 비교해보고 다음 거. 그녀의 아파트는 12층에 있다. 그럼 여기는 그녀의 아파트가 주어예요. 어디 어디 있다가 동사예요. 자, 그녀의 아파트는 her
아파트먼트니까 어디 어디에 있다 있으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12층이란 말은 floor라는 단어가 층입니다. 층. 근데 우리가 12층 위에 자,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린 것이지만 이렇게 해서 1층, 2층, 3층, 3층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12층인데 12층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아. 선생님 굉장히 그림 잘 그린 거 알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12층이라는 이그 표면 위에, 이 표면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쓰는 거야. 어디 12층 있다는 말은 12층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지금 여기가 6층이잖아요. 6층 바닥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on이에요. 이게 승현이. 자, 그러면 그래서 어디 위에 서 있다는 말로 on을 씁니다. on. 자, 그런데 12번째 층입니다. 12를 써서. 자, 12. 아직 안 끝났으니까 다 하고 하는 게 좋을 겁니다. 12번째 floor. 아이고. 자, 중요한 게 하나 빠졌죠. 뭐가 빠졌냐?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거를 뭐라 부르냐? 서수라고 불러서 서수.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 서수는요, 그 앞에 더를 씁니다. 관사 더를. 이게 철칙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아파트먼트는 is on the 12th floor라고 쓰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내용이고, 자, 요거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잘 듣고 정리해 주세요.